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에는 요청사항인 웹데브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에서 도커 허브를 검색을 해줍니다. 도커 허브에서 검색어로 웹데브를 검색을 해주고요. 우리는 라즈베리파이에 사용하기 때문에 암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가장 많은 사람이 다운받은 맨 위에 도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도커를 누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라즈베리파이 5월 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즈베리파이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요 설치하는 방법의 맨 끝에 보면은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저 이름을 이미지로 담겨 올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유저네임이라던가 패스워드, 포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제 포테이너를 접속을 해서 컨테이너를 눌러주고요. 이전에 설치했던 엔진엑스랑 트랜스미션이 있죠. 이번에는 웹데브를 설치를 해볼게요. 애드 컨테이너를 눌러서 이름은 웹데브를 적어주고요. 이미지는 오른쪽 이미지 이름을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암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디플로이더 컨테이너를 눌러주세요. 석세스가 뜨면은 웹데브 컨테이너가 잘 설치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웹데브를 눌러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본 설정은 다 돼 있고요. 지금 미디어가 보이는데 볼륨에 요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에디트를 눌러서 먼저 포트 설정을 추가를 해줄게요. 80 포트를 추가하고 내부 컨테이너 포트는 자동으로 할당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내려가서 볼륨을 눌러주고 바인드를 눌러서 수동으로 경로를 설정을 해줄게요. 경로는 지금 외부 저장 장치를 설정을 해줄 건데 푸티로 NAS에 접속을 해서 외부 저장 장치 경로 절대 경로를 확인을 하고요. 컨테이너로 가서 그 절대 경로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제 웹데브를 통해서 외부 저장 장치 경로를 모두 외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인바이로먼트 탭으로 이동해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오른쪽에서 복사를 해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넣어주고 유저네임은 메두이노스로 하고 패스워드는 임시로 1234로 할게요. 리스타트 폴리시 오레이즈로 변경하고 디플로이더 컨테이너를 눌러줍니다. 완료가 되면 석세스라고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포트 설정까지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전체 화면으로 본 다음에 일단 옵치가 걸렸으니까 잠시 옵치 져서 꺼버렸고요. 웹데브 포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내부 NAS IP로 변경을 해주고 아까 설정했던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넣어주고 로그인하면 볼륨에서 설정했던 외부 저장장치가 외부로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걸 준비를 해볼게요.